경기도와 충남도가 또 만났습니다. 지난해 9월 상생협약 이후 두 번째 만남인데요. 베이벨리 메가시티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무엇이고 경기도와 충남도는 어떤 계획들을 나누었는지 이슬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다시 만난 경기도와 충청남도. 평택 아산호를 무대로 한 베이벨리 메가시티의 구체적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충남 간 상생협약 이후 첫 번째 구체적 행보입니다. 지난 9월에 MOU에 이어서 오늘 또 연구연간에 또 여튼 연구협약을 또 계기로 해서 작은 성과부터 내도록 그러므로써 우리 충남도민과 경기도민께서 가시장 성과가 나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과 정당을 뛰어넘어 함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역과 또 정당의 이념을 뛰어넘는 우리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실질적 결과물이 나왔으면 한다며 당부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 안에 뭘 집어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그런 장이 되고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경기 남부권과 충남 북부를 아우르는 평택호와 아산호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4차 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외에도 수소 및 신재생에너지 융복합벨트 조성, 서해안권 마리나와 항만거점 육성, 해양쓰레기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 등 양도가 힘을 합칠 다양한 사업들을 담아낼 계획입니다. 공동연구협약 후 곧이어 열린 토론회에선 양도의 사업 계획과 제안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 남지현 연구위원은 경계 지역의 리드가 중요하다며 교통망 확충과 질적 개선을 제언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화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기도의 동서축의 산업과 물류 거점을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노선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포승 평택선하고 서해안 쪽은 우리의 그 메가시티가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서울과 수도권의 연결을 유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 더 성장할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적습니다. 충남연구원 홍원표 책임연구원은 도계 지역의 특성 때문에 잠재력이 충분히 나오지 못한다며 거주와 연구개발 등 복합기능을 갖춘 스마트타운 건설을 제안했습니다. 거주, 연구개발, 테스트베드의 복합기능을 갖고 있는 일명 지속가능한 스마트타운을 충남과 경기가 동시에 건설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외에도 탄소저감을 위한 노후 산업단지 개선, 단일 통근권 조성으로 두터운 노동시장 형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 연구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양도의 현안을 분석하고 분야별 핵심 전략과 사업 수립 등 차별화된 도시 전략 사업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